안녕하세요. 드림지게트입니다. 오늘은 대곡 초등학교에 비계 자제를 하차하는 장면인데 후반부에 마스터캠까지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제 나레이션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현재 겨울방학이라서 아이들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 더 한가하지 아주요. 이런 곳은 참 작업하기 좋아요. 오늘 물량은 화물차 4.5톤 화물차 2대입니다. 발판과 각종 파이프가 실려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천천히 다니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급브레이크 잡더라도 물건이 쏠리지 않도록 아주 살살 다니고 있죠. 지금 이건 동영상을 네 배 돌렸을 뿐입니다. 발판 하차는 끝나고 파이프 하차할 차례입니다. 6m 파이프인데 중간에 기둥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똑바로 지나가게 되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세로로 뜨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갖고 들어가지요. 나무를 이용하는데 너무 세게 밀면 나무가 다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점까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왼쪽에 기둥도 있고 오른쪽에는 난간대도 있고 왼쪽에 또 뭐 장애인 표지판도 있고 또 왼쪽은 또 이렇게 약간 언덕이 져갖고선 파이프가 닿아요. 그래 높이 들고 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통과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놓고선 옆으로 돌려놔야 돼요. 아이쿠 끊어져 버렸네요. 반생이면 온게 보통 비계 작업하시는 분들이 밴딩보다 반생이라고 하는 굵은 철사로다가 결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약해요. 사실은 두 번째 화물차 있는 파이프는 좀 짧은 거예요. 아까에 비해서
곧바로 마스캠으로 이어집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색도 다르게 느껴지죠. 이제 발판 위에 그 사다리부터 하차합니다. 발판을 깔깔이 바로 아주 견고하게 묶어줬죠. 이렇게 되면 작업하기가 아주 편리하답니다. 아, 일단 안전하죠. 항상 자재로 운반할 때는 이 정도로 안전하게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관생이 한 가닥으로 묶어서 와요. 완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죠. 겨울철이라 그런지 지게차 일도 많이 줄었답니다. 뭐 그러다 보니 뭐 일요일날이고 뭐 나와서 일을 해야죠. 미안, 손 너무 세게 밀면 나무가 다칠 수 있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조심조심 살살. 조금 더 가면 난간대가 있죠. 난간대 맞고 들어야 되고 또 지나가면 더 높여줘야 되고 더 높이 보세요. 여기 장애인 표지판 있죠. 이거 지나갑니다. 아이구머니나, 아이쿠, 반댕이가 끊어졌네요. 바닥을 잘 보면은 어릴 때 놀던 그 놀이 도형이 그려져 있네요. 저런 거 요즘 놀고 있었나 모르겠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컴퓨터 같은 게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런 거 가지고 놀았어요. 한편 나오나요. 동네마다 다 부르는 이름도 틀렸었는데 우리는 뭐 S자가 이상, 뭐 오징어가리, 망가기 이런 식으로 불렀었거든요. 다 틀리죠.
일은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지나다닌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또 하차하는 것도 널찍널찍해 갖고 작업하기도 좋죠. 땅이 꺼진 것도 없고 장애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힐링 수준입니다. 마음이 아주 넓어져 갖고 누가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아주 기분 좋아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지게차는 항상 신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마음 편히 작업하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요일이 아주 그냥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사실 지게차 영상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냥 지게차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보는 편이지. 그러나 저는 뭐 지게차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게차계의 바이블처럼 거의 모든 작업을 다 동영상으로 다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누군가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봐주시는 영업용 지게차 사장님과 기사분들 그리고 그 자가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재미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놈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업의 첫 번째 모토가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이 최고고 안전이 확보 안 되면 저는 그 작업을 거부해버려요. 뭐 안 하더라도 일단 안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자막으로 숱하게 말씀드렸듯이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을 부르짖어도 소소하게 뭐 물건이 쏟아진다든가 뭐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렇게 조심해도 일어나는데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맨날 사고예요. 지게차는 항상 조심하세요. 우리 지게차 사장님들 오랜만에 길에서 만나면은 맨날 그 사고 친 얘기밖에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물론 소소한 거는 사고를 안 치실지 모르지만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보시다시피 파이프 그 반생이 끌어져 파이프 쏟아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곧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끊어져야지 정상 아니고 이게 끊어진 겁니다. 지금 파이프가. 우리 동네 지게차 사무실 사장님들은 보통 3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래도 맨날 보면은 그 얘기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뭐 쏟아진 얘기 뭐 어떻게 된 얘기 정말 항상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지게차가 누구든지 지게차에 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이나 안전 제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작업이네요. 이거 동영상 찍은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저거 한타임으로 끝났습니다. 평일날도 일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더더욱 일이 없어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